형이. 아, 제키 로빈슨이, 제키 로빈슨 모르니까 삽입. 유명한 야구선수인 제키 로빈슨이 뭐였을 때? 매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갑자기.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가족을 이동시켰죠. 조지아로부터 캘리포니아로. 근데 그 캘리포니아가 어떤 곳이야? 그녀가 매우 긴 시간 일했던 곳이지. 그죠?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아닌 걸 위해서. 제키는 템트를 먹었는데 단지 두 번 만에 두 번의 식사만을 먹었지, 하루에. 그리고 때때로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제키는 거의 먹지 않았던 거죠. 만약 그의 엄마가 집으로 남은 음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뭐로부터? 그녀의 일로부터, 모로스의 일. 가정으로서의 일, 아셈? 아, 근데 불행히도, 다른 사람들이, 아,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이 제키를 도왔죠. 밀크맨은 도왔는데 뭘 도, 제키를 도왔죠. 이따 음식 뭐 함으로써? 그에게 줌으로써, 뭘 줌으로써? 여분의 우유를 줌으로써. 아마도 우유 배달하는 사람인 것 같죠? 누구한테 준 거야? 제키에게 준 거죠. 그, 제빵산, 아, 그, 그, 베이커는 디드나 킵, 뭐 하지 않았어? 그의 가게를 오픈한 상태 유지하지 않았죠. 근데 온 선데이스가 일요일마다지. 일요일마다 오픈하진 않았죠. 이것이 누구의 가게니? 제빵사. 제빵사의 가게, 제 3번이겠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그는 줬죠. 제키에게 뭘 줬어? 제키에게? 남은 빵을 줬죠. 1924년도에 제키는, 네, 갔는데 어디 갔어? 학교에 갔죠. 배고픈 상태로 갔죠. 그 소대 너무 업무해서 엄마가 되지? 너무나 뭐해서? 너무나 배고파서 그는 때때로 이 감옥적어, 투야 진짜 감옥적어, 때때로 힘 어려웠죠. 뭐하는 게 어려웠어? 서 있기도 어려웠죠. 그의 선생님은 이 사람은 도왔죠. 뭐함으로써? 그에게 샌드위치를 도움으로써 준 것으로 정도죠. 그치?